오늘 종일 하늘빛이 흐렸는데요. 내일도 맑은 하늘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모레 오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남해안에 최대 40mm, 경남 내륙 지역에는 5에서 최대 30mm로 특히 모레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진주의 아침 기온은 11도, 거창은 7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창원과 밀양은 12도 선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3도, 김해는 12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이 19도, 양산 21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모레까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도 유입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낮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다시 온화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